티타늄아트를 삽니다. 그죠? 33억이죠. 그럼 레전드리가 되면은 80억대. 간단하게 20만원 써가지고 레전드리 띄우면은 최소 본전이다. 20만 다시 13도 그냥 써지. 120개면은 3개만에 됐고요. 레전더리 띄워도 뭐 어렵지 않지요. 돈 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레전이 문제죠, 사실. 이건 어떡하냐?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? 53억? 잠깐만. 작 빠르게 해. 10분밖에 안 남았는데? 빠르게 해. 라스트? 마지막 장이 제일 무서운 법인데. 아우씨, 너무 쉽게 됐는데? 500만원. 아, 그래도 돈을 많이 쓰긴 했네, 생각보다. 별도 달아줘야 될 거 아니야. 오케이, 완성. 한 번 더 할까? 티타늄 하트. 요거까지만 하자. 33억이니까. 빠르게 간다. 빠르게 하고 성공하면 빠르게 자간다. 비춰놓고. 빨리 유니크 빨리 일단 유니크. 오케이. 유니크 왔고요. 레전더리 가자. 85개 안에 레전더리만 간다. 다 써서 레전더리 가면 본전치기 하는 거고, 안 가면 개망하는 거고. 뜰 거면 빨리 떠야 되는데. 레전을 가야 본전인데. 왔다. 와, 이거 너무 이득 봐도 되나? 야, 40개나 남았는데 얼마 쓰지도 않았는데 또 왔네. 10세트 더해. 또 레전드리만 또 띄워서 끝낼 수 있겠습니까? 또 옵션 한번 띄워줘야지. 또 레전만 하기 끝내면 또 개 아쉽잖아. 아무거나 30% 가자. 36% 나오면 어떡하지? 아, 그러진 않겠지? 제가 여태까지 한 번도 36%는 뽑아본 적이 없어가지고. 네, 최대치가 34. 요런 거는 그래도 좀 많이 해봤지. 나름 큐브도 해봐가지고. 이건 어떡하냐?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, HP. 아, 아닌가. 막 멈춰 써야 됐나. 아, 괜히 돌렸나. 아씨. 갑자기 후회스럽네. 괜히 돌린 것 같은데. 아, 생각 없이 돌렸네. 좀 찾아볼 가격도 좀. 럭이 제일 비싼 것 같은데. 아, 또 나왔어. 씨. 아, HP로 또 왔네. 아, 씨. 결국 HP는 돌아왔는데. 아, 야, 이거 왜 그래? 12, 12, 12밖에 안 파는데. 33%가 110억이면은 애매해. 갖다 버리는 게 맞는 것 같다, 그치? 그냥 돌려보자. 이게 30% 뛰어도 가격이 많이 뛰는 게 아니라 딱 레전드리에서 그만뒀어야 됩니다.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긴 해. 오렉시. 아, 또 HP 나왔네. 아, 미치겠네. 와, 미치겠네. 이거 HP 세 번 나왔네. 아, 나 진짜로 미치겠네. 아, 돌려, 씨. 기분 나빠서 안 팔아. 아유, 뭐 좋은 거 나오겠지. 기다려봐. 36% 나올 거니까. 아, 135 높다. 여기서 정리해야 되겠다.
130 얼마냐? 95억? 마력작이 95억이야. 93억. 하나? 인트. 한 55억쯤 팔면 될 것 같은데, 그치? 57억. 얼마 남아요? 자, 티타늄 하트 노작이 33억 주고 샀지. 67억. 아, 손해는 안 본 것 같아. 내가 보기에는 남은 게 있잖아, 그죠? 최소 손해는 안 봤네. 아, 레전드리에서 그만뒀어야 개이득인데. 레큐를 안 던졌으면 개이득인데. 아, 옵션 보고 싶어가지고 보기에 좀 아쉽네. 아, 잘 즐겼습니다. 예? 그럼 된 것이지. 아, 그냥 딱 레전더리 띄웠을 때 팔았어야 됐는데, 아쉽네. 아쉬워.